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크리퍼터 22 제작진의 관점에서 어떻게 방송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루크래프트워터에서 뭘 담당하고 계시죠? 송출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현 감독이라고 합니다. 송출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카메라와 혹은 이미지 혹은 영상 같은 것을 받아서 줌과 유튜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정 감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랜선 바캉스 특집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크리퍼터들과 제작진과 진행자들이 합을 맞춰본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크리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카메라, 음향, 전기, 인터넷, 조명, 많은 장비가 필요한데요. 이제 이 친구들을 차에 다 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송어 해수욕장으로 가시죠! 아, 여러분, 모든 작업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깜빡하고 제작 기획서랑 큐시트, 큐카드를 안 뽑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10시 반 정도 돼가는데 이것까지 마무리하면 랜선 바캉스 특집에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중간에 장비도 싣고 크리퍼터 분들 개개인별로 촬영도 도와드리고 편집도 도와드리고 이런 자료들도 다 취합하다 보니까 정말 준비 기간이 너무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성공적인 블루크리퍼터 운영을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m just having a good time, having a bad day, yeah. A real good morning. 시청자 여러분, 저희 스태프들은 새벽 6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시간의 운전 끝에 지금 송어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44분인데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우리 방송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넘어가는 청춘. 야, 지금 좋고 이제 거기서 한 칸만 더 쌓으면 돼. 이쁜 솔 이제는 밑바탕 끝났고 이쁜 솔잎이 위에 하나씩 송송송송 올라가면 돼. 간단하게 자서 가족들끼리 가기는 너무 좋고요. 거기는 도서관만의 차가 심해서 물이 빠지고 나면 갯벌이 나와요. 그럼 그 갯벌에서 바지락도 줍고 고기도 파고. Yeah. 오늘 이렇게 블루크리퍼터 함께 준비부터 진행까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힘든 일 몰았습니다. 우리 제작진들이. 네, 오늘 또 한 번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블루크리퍼터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들 직접 보고 우리가 직접 진행해 보니까 내가 촬영 안 하더라도 꼭 그 참여를 하고 제작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더위를 안 탄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땀을 좀 많이 흘리시네요. 야, 이렇게 철수하는데 제작진들도 많이 땀나고 그러고만이 이 더운 날씨에 제작진들이 고생하시는데 저도 같이 동참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밤이라 또한 해도 이제 지다 보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좋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그나마 멀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저녁까지 우리 크리포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주변 정리정돈도 하고 마무리 방역까지 마친 후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랜선 바캉스 특집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많았고 조금 신선한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컨텐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루 크리포터 어떠셨나요? 오늘 최고로 힘들었습니다. 아, 말도 못 끊어겠습니다. 우리 창근 PD님 어떠셨어요? 처음 외근을 나오셨는데 입사 후에 정현 감독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생각보다 변수가 좀 많아가지고 아, 좀 맞추느라 좀 까다로웠네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네. 오늘 새벽 6시부터 블루크리포터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지금 10시 37분입니다. 네, 장장 14시간이죠. 준비부터 방송, 그리고 철수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힘드네요.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